이데일리 TV입니다. 서진 시스템, 현대바이오, 두산중공업, 유유제약, 포스코엠텍, 컴투스, DLENC, A프로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현대모비스, 코리아센터, 덕산테코피아, SBS, LS, 그리고 콜마 B&H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바텍, 한컴 MDS, 보성파워텍,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대성파인텍까지 선정했고요. MTN은 SK, 대림재지, 이건홀딩스, 그리고 이오플로우, 조이시티, 유한타증권, 컴투스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또 이슈 이야기와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서진 시스템을 골라왔는데 네. 이게 5G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수가 높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섹터들은 이제 다 올라왔는데 5G 관련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5G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서진 시스템은 금속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런 구조물, 구동 장치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5G 기지 국설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5G 장비주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행되지 못했었던 5G 관련된 투자가 올해 초부터 미국과 중국 그리고 국내를 중심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5G 관련주들이 작년에 실적이 진짜 안 좋았는데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서진 시스템을 비롯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5G는 고대역 주파수를 쓰는데 이 고대역 주파수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빠르게 나아가는 성질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예. 빠르다고 하는 건데 이게 회전율이라고 전문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휘어가는 성질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4G 주파수 대비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지국을 기존의 4G 때보다 2배 정도 이상은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5G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5G가 안 되는, 안 터지는 이런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회하려면 통신 3사의 투자가 국내에서 지속돼야 되고 뭐 국내뿐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이런 투자들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사실 실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하반기부터 아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4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5G가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5G라는 플랫폼이 깔려있는 위에 4차 산업,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들이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가격 매력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으로도 좀 엮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전기차 관련돼서 엮어볼 수도 있는데 이게 예. 움직이는 성향을 보면요. 5G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5G 관련주들이 약간 올라올 때 올라왔고 오늘도 보시면은 국내 RFHIC, 뭐 OE솔루션, 5G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조금 강한 편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도 서진 시스템 1%대 강세라서 아마 앞으로도 5G주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15%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48,200원인데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좀 보실까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잡자면 네, 52,000원 정도까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올해 초에 있었던 고점인데 예. 그 부분을 뚫지 못하고 내려왔다가 최근에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52,000원 선 제시를 해주셨네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그 현대모비스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자동차 부품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완성차 판매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팔렸는데 네. 그래서 올해부터 회복세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 지역 중심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그 경기 지표를 봤을 때 중국과 미국의 소비 관련된 지표들,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 악재가 있죠. 이게 해소는 안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 몇 개월, 최소한 몇 개월은 이것 때문에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완성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악재로 주가가 더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완성차보다 중요한 게 전기차, 수소차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셔야겠죠. 그래서 수소차, 전기차 관련된 부품 매출도 조 단위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현대모비스의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이제 자율주행이에요. 예. 이게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조금 더 빨리 출시가 됐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밀린 감이 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레벨 3 수준의 그 자율주행차가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주 최근에 흐름도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현대 기아차의 부품 관련된 자율주행 기술을 또 집약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현대 모비스이기 때문에 조금 무겁지만 중장기로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기업 규모에 비해서 지금 이 ESG 리스크 관리가 상대적으로 좀 잘 이루어진 기업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 네. 또 이게 또 지배구조 개편에 관련 또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좀 받을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모비스 네. 같은 경우 이제 현대차 그룹의 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현대차 그룹주 내부적으로도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현대 모비스 역시도 앞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소각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뭐 말씀해주신 부분에 다 해당이 됩니다. ESG 관련된 이슈는 최근에 나왔는데 사실은 예. ESG 관련주로까지 엮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어렵다. 지금 시장에 종목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그래서 예. 이 종목은 수소, 전기, 자율주행 이 부분의 포커스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모비스 현재 지금 31만 3천 원대 정도 되거든요. 어느 정도 선까지 보세요?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저는 전고점 부근인 35만 원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매물대가 많아요. 물리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는 한 연말까지 끌고 가셨을 때 기준으로 보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다 보니까 어쨌든 핵심 역할할 기업들이 현대모비스도 있지만 현대글로비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 주가도 잠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주가 랠리가 상당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어요. 저는 분명히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만간 조정을 보이거나 흔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승폭이 많이 나온 종목은 악재가 없어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의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 그리고 지수가 하락할 때는 차익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그룹주로서 현대글로비스와 또 현대모비스까지 체크를 좀 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바로 또 넘어가죠. 네, 다음 종목은 콜마 B&H인데 이게 화장품 관련주면서도 그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인데요. 예. 그러니까 화장품주가 최근에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주가가 괜찮고 뭐 한국콜마나 코스메스, 뭐 LG생활건강 네,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 밀리지 않는 또 수익률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은 중국 소비주기 때문에 뭐 중국 경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국 경기 경기 지표 개선된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물론 관광객 회복은 바로 안 되겠죠. 하지만 주가는 선반영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백신 보급도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OEM 업체인 콜마 B&H에도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 건기식은 그 코로나 때문에 또 관심이 커졌어요. 그렇죠. 네, 웰빙, 네, 네 건강, 면역에 대한 그렇죠. 네, 이런 관심이 들고요. 좀 예. 커지면서 그래서 건기식 업체들이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고 공장 증설이 지금 완료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 캐파가 1.5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건기식 쪽도 사실은 한번 또 오름세가 나타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콜마 B&H 오늘 한 1%대 눌림목 나오고 있는데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신규 매수를 하실 거면 예. 일단 반등을 좀 할 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5만 4천 원 이상까지는 주가가 올라와야 그때 이제 추세 전환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매물이 많아서 지지부진하니까 지금 매수하시면 기회 비용을 좀 잃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은 5만 4천 원 이상까지 주가가 올라올 때 매수하시는 게 낫다라는 관점이고요. 매수하게 되신다면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한 5만 4천 원까지 올라가는 힘을 좀 확인해 보시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는 한 6만 원 선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팀장님의 또 관심주를 봐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CJ E&M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메타버스 테마 때문에 뭐 게임이라든지 뭐 콘텐츠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업체 주가들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났어요. 핫해요. 네, 근데 유일하게 정말 안 오르는 게 CJ E&M입니다. 그러게요. 스튜디오 드래곤까지도 올랐거든요. 근데 CJ E&M만 참 안 올랐어요. 왜 그래서,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게 아무래도 좀 무겁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악영향이 있었고 광고 매출 비중이 높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광고가 좀 덜 팔렸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소진이 되고 있고요. CJ E&M이 TVN, Mnet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채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각 채널마다 흥행 프로그램을 최소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한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 회복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고요. 지금의 핵심은 또 OTT라고 볼 수 있죠. 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 확장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티빙 같은 경우에 향후 3년간 4천억 이상의 제작비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런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CJ E&M에 많이 공급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질의 콘텐츠를 받아서 또 송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CJ E&M을 현재 시점에서는 좀 관심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코스닥 시총을 보면은요,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CJ E&M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오늘은 좀 밀려 있네요, CJ E&M이요. 네, 그래서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의 가격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이쪽으로 좀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3월부터 못 올랐습니다. 그냥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요. 조만간 요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가가 14만 3천 원대인데 네, 이 정도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예. 목표가는 네, 15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5천 원으로 여유 있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지금 유효하고 보유자 관점으로서도 한 15만 원 이상, 15만 5천 원까지도 끌고 가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뭐 보유하고 있으시더라도 비중이 좀 적으시면 비중을 좀 늘려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E&M 알아봤습니다. 손절라인은 13만 5천 원, 목표가는 15만 5천 원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